다시 왔습니다. 르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오늘은 육성 개화탐구 시간입니다. 육성하니까 드디어 기존 캐릭터 중에 마지막으로 육성을 받은 시오리가 생각나네요. 시오리는 너무 늦게 받는 감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애들도 비슷한 느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츠리하고 카스미도 봤는데 시오리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마코토도 늦게 받은 편인데도 시오리 덕분에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드래곤즈 네스트가 육성 개화를 받으면서 고통받는 걸 루카로 옮겨졌고. 원래 고통의 왕자는 물려주는 것. 그러면 단골을 시작해볼까요? 이번 육성 개화 대상은 크리스티나, 안나, 무이미입니다. 무진의 지휘부기로 우타게를 몰이하게요. 이리비르 아이, 감전 개호다. 노엠 사마의 대가지야크. 크리스티나부터 살펴봅시다. 크리스티나의 유버는 적 한 명에게 물리대 데미지를 주고 일정 시간 모든 물리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유버는 무조건 명중에 크리티컬이 터졌죠. 최초의 패스 캐릭터라는 위명답게 당시에는 정말 사기라고 불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마코토와 함께 클렌즈에서는 핵심 반각 딜러를 활약하고 아레나에는 전열 탱커를 쪼개는 역으로 썼죠. 무조건 명중에 크리티컬이면 탱커가 단단해도 녹아버린다. 전용 장비 시스템이 나오고 난 뒤에는 조금씩 밀리는 모양새였다가 전용 장비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유버 회전율이 엄청 빨라지면서 거의 지타와 맞먹는 유버를 난사해야 됐거든요. 심지어 지금 현재 클랜전 메타에서도 1인레인을 채용할 때는 종종 모습을 비춰요.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7관이란 이름값이 있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육성기화로 유버 개편까지 된다고요? 엠모 타케나오드! 마지막까지 付き合요. 아르티마 서바론! 굿바이! 육성 개화 후 유버가 주는 타수가 2회로 증가하고 이제 크리스티나가 유버가 주는 데미지가 일정치의 물리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여기에 물리 방어력을 소 감사하는 효과가 추가되죠. 이야, 이젠 방어력 감소도 모자라서 무시까지? 이 방어 무시라는 효과 하나만으로도 채용 빈도수가 확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타수가 2회로 늘어나서 버프만 잘 받아도 고점각을 보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딱 한 가지 불안점이 있다면 토모랑 위치값이 안 맞는다는 점이 있긴 한데 한데 이건 전용 장비를 받는 라비리스타가 해결해줍니다. 라비리스타의 전용 장비를 받으면서 버프 수치와 행동 속도가 폭증하고 일정 범위만 지원해줬던 토모가 밀려나게 되거든요. 자연스레 토모의 위치값에 들지 않았던 크리스티나가 반사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역시 부단장은 이기지 못하는 건가? 아니 그런데 부활을 책임지는 게 상사의 역할 아니야? 다음은 안나입니다. 안나의 유버는 적 전체에게 마법중 데미지를 주지만 사용 후 안나의 물리 마법 방어력이 특대 감소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캐릭터였죠? 그렇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하츠네와 같이 마법 범위 딜러로 활약했었죠. 그리고 이 스킬이 체력 10% 이하 조건이 붙어있거든요. 1스킬과 평타만 반복해 딜고점을 노리기에 좋은 캐릭터였습니다. 심지어 전용 장비는 마방각이 붙었어요. 이렇게 좋게 준 이유는 결국 자신의 방어력 특대 감소라는 큰 디버프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니라고 할 순 없겠죠. 전용 장비를 받은 스카리와 네네카가 나오면서 물몸인 안나를 쓰기엔 불안했으니까요. 야루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안나를 디버퍼 역으로 쓰는 방법이 연구되긴 했는데 차라리 야루에게 버프를 몰아주는 게 더 딜고점이 잘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서 아예 안 쓰는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이거 육성으로 개편해 준다는 거지. 이빌 아이 파이널 오픈! 미르가이! 토코시에노 야미요! 마그나오무니 스카타 스트라프! 육성 개화 후 유버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전 자신의 마법 공격이 특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적 전체에게 주는 데미지가 특대로 변경되죠. 방어력 특대 감소는? 이건 사라지지 않았네요? 아쉽다는 느낌은 들면서도 나름 밸런스는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클랜전보다는 아레나, 특히 공대에서의 활약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육성 미사키가 천천히 말려 죽인다면 안나는 한 방에 빵 하고 죽이는 느낌. 대신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는 순간 안나는 안나였던 것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터 캐릭이 다 그렇죠 뭐. 다음은 무의미입니다. 무의미의 유버는 적 한 명에게 물리 특대 데미지를 주고 철루 폐단검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무의미도 정말 강력했죠. 유버 쓰면 칼만 휘둘러도 적이 죽어. 유버급 폭대를 평타로 날린다. 그것도 광역으로. 물론 이 유버 빼면 그냥 평범한 물딜러인데다가 TP 감소라던가 스턴이나 스커처럼 행동 봉쇄에 맞으면 그만큼 화력 뽑아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도 전용 장비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잖아요. 전용 장비 깡 스탯들도 늘어나고 유버 키고 휘두르는 칼 데미지가 늘어났으니 충분히 밥값 이상은 했죠. 하지만 그것뿐 여전히 행동 봉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새 육성을 받은 지타나 카오리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도 크리스티나처럼 1티어가 아닌 거지 여전히 잘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육성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말해! 텐더워 터치! こいつの 威力を 面白い! 진화! 텐더워 하단겐! 육성 개화 후 이제 무의미의 철루페 당근 모두 전해주는 유보의 데미지 대상이 한 명에서 전체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철루페 당근 모두 사용 중 스킬을 사용하면 추가로 물리 피해를 주고 배틀 종료까지 적에게 받는 모든 행동 불능 효과가 무효화되죠. 이야, 제일 큰 단점이 해결해냈네요. 이제 스턴이나 석화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게 딜을 우겨넣을 수 있다. 라베리스타, 수조미, 리조미로 활용 유지와 속도까지 동시에 챙기는 것도 가능하죠. 어, 나야. 나는 칼로 적을 찢을 수 있어. 아니, 보통 칼은 무언가를 찢을 때 쓰는 게 맞잖아요. 정리하면 육성 개화로 크리스티나는 타수 증가와 방어력 무시, 안나는 자신의 버프 증가, 무의미는 유보의 범위기 변경과 화력 증가라는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올리냐는 큰 의미가 없네요. 순차적으로 올리면 되겠는데? 안나는 아레나에서 좀 더 활약하니까 클랜전 중심이신 분들은 안나는 천천히 올리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크리스티나, 안나, 무의미의 육성 개화를 탐구해보았습니다. 이게 패스 캐릭터의 육성인가? 정말 대단하잖아! 어이! 사실 이렇게 좋게 주면 불안한 게 있단 말이죠. 네네카랑 라비리스타한테 쟤 어떻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명색이 7관인데 좋게 줘야지. 심지어 서포터들인데? 그건 그렇긴 한데 인플레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어? 에이, 키보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만. 이상으로 크리스티나 안나 무의미 육성계화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미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사실 이번 6주년 육성 캐릭터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지. 솔직히 난 단짝부 전원 육성계화 기대 안 하진 않았어. 아, 그 단짝부 새 파생폼하고 신 이벤트로 만족하십시오, 휴먼. 기대는 할만했잖아. 더 말하는 게 욕심아니니까? 그건 맞긴 한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문제인 거야. 어쨌든 그래서 6주년 기념 육성 캐릭터가? 신년 트윙클 위시가 받았네. 야, 트윙클 위시도 신규 이벤트에 신규 파생품도 받았는데? 어허, 전작 주인공 예우.